왔다 감자. 다른 애들은? 아직? 왜 안 와? 증정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찍어? 짠 따라라라 포테이토 피자. 별로 안 먹었는데. 오 생각보다 내가 한번 열어봤어. 제품이 휘어지거나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열어봐 언박싱. 포테이토 감 아니 포테이토 감자랜다. 포테이토 피자. 아니 옆 어 거기 다 뜯어놨으니까 다시 갖고 갈 때 잘 넣어 갖고 가야 되니까 막 뜯지 말고. 이거만 들어. 생각보다 근데 무겁진 않더라고. 생각보다 무겁진 않고. 자, 감자가 산 핸들밥. 오, 이게 뭐지? 네가 산 밥? 루카스 시그니처. 루카스 시그니처. 요즘 에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루카스라는 선수의 시그니처 밥. 왜 시그니처냐? 여기 딱 보면 일반 티바와 다르게 구멍이 딱 가운데 뚫려 있어. 그리고 여기 루카스 맥글리오? 맥글리오? 그지? 뭐 아무튼 루카스라고 부르는 에틱 프로 라이더고 지금 프라임에서 또 스폰을 받아서 이 프라임 핸들바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루카스 바가 영상으로만 보니까 얇아 보여가지고 스탠다드인 줄 알았는데 감자가 이걸 주문해 달라 그래서 볼트에서 딱 보니까 HIC인 거야. HIC. 그래서 여기 슬릿이 잘라야 돼. 네, 슬릿이 이렇게 나 있는데 아마 대보면 충분히 자르고 되지 않을까? 그지? 이 어차피 여기 반 정도만 들어가니까 헤드셋에 반만 들어가니까 잘라도 충분히 여기 공간이 남네. 응? 거의 잘 맞겠다. 네. 그리고 이게 4130 크로몰리라서 무게가 한 1.4kg 뭐 이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아. 이게 어피니티 바보다 더 가벼워. 네. 나 집에 있잖아. 내가 들어봤어 두 개를. 근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다행이다. 이것도 조금 자르면 무게 더 줄어들고. 감자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. 이 루카스 바를 너무 사고 싶다. 근데 지금 현재 타는 게 스탠다드라서 안 맞다. 어떻게 할 거냐. 이 슬립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높이가 핸들바 높이가 맞을까 엄청 고민했는데 다행히 이 슬립 부분을 잘라내도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또 감자가 저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타고 하니까 제가 또 볼트 VIP 혜택으로 조금 할인을 10달러 정도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13,000원 할인 받았어. 그래도 그래서 싸게 나왔지 그지? 네. 생각보다. 이게 또 분명히 질문을 할 거야. 이거 얼마예요? 얼마에 구매하셨어요? 하는데 이게 달러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수시로 바뀌어요. 정확히 얼만지는 저도 막 정밀하게 막 카드 매입되고 얼마 됐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한 185,000원? 뭐 이 정도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. 이거는 직접 배송은 안 됩니다. 볼트에서는 한국으로 바로 보내주지를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 업체를 거쳐서 구매를 해야 되고 볼트에서 구매를 하면 스탠다드 시핑이 한 거의 8달러 정도 붙고 거기서 다시 배송대행 업체로 가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또 배송비가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또 뭐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도 물고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면 정말 한국에 파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냥 블레이더나 360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세요. 괜히 막 한국에도 파는데 미국이 더 싼 것 같아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샀다가 세금 폭탄 맞지 말고.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감자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이쁜 것 같아. 네. 구멍이 손가락은 안 끼겠지? 바스핀 하다가?
여기 자꾸 하니까. 아 그래? 네. 아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퍼바 하다가 쏙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센트리도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. 아 센트리도 안 들어가? 센트리 썼었나? 아니 안 써봤는데. 응. 다른 애들 보니까 안 좋아. 네 아무튼 내일 커팅해서 오늘 블레이더도 쉬고 다 쉬니까 커팅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타. 오버사이즈 이거 들어가잖아 신 빼면. 신 빼면. 어 신만 빼면 되니까 커팅만 해가지고 쓰면 되겠다. 핸들 그립은 어떻게 낄 거야? 저 잘 빼요. 아 잘 빼? 여기 에어 있는데. 집에서 많이 껴봤어. 그래 오늘은 일단 요걸로 타고 이제 내일부터 시험도 다 끝났잖아. 오 예. Let's get it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